정말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물었더니 영감이 없는 거래요. 그럼 오늘 설교에, 아이, 걱정이네요, 이거 참. 영감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는 영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야곱 영감님이 등장을 합니다. 오래 사신 분이에요. 147세. 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날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서약을 할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환도뼈 맹세라고 하는, 이 환도뼈죠, 허벅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영원히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3대가 되는 내가 야곱도 거기에 묻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탁에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4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실은 아무리 이것이 아버지 말씀이지만 들어드리기가 참 이게 복잡해지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일이 많은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일단 지금의 미국처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총리입니다. 할 일이 지천에 깔린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은 애굽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기인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비축한 식량을 이집트의 구석구석까지 다 제대로 분배가 돼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차가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스파인지 이것이 뭔지 알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분별하고 필요한 식량을 배분하는 일이,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지휘하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장례 때문에 왕복 수십 일이 걸리는 가나안 땅에 다녀온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힘든 부탁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장례 때에 야곱의 가문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치가 있잖아요. 넘버 2입니다. 왕 바로 다음이라고 하는 그의 높은 위치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하가 동행을 합니다. 원로들이 동행을 하고 수많은 경호원들과 경비병들이 이제 거대한 장례 행렬로 가나안에 함께 다녀오는 거죠. 복잡한 겁니다. 국내 최대 대기업의 맏딸과 지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평사원 출신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딸과 결혼한다. 이건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들 야, 웬 횡재냐? 그러나 그분에게만큼은 그것이 횡재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배경이 한쪽으로 너무 기우니까 모든 것이 스트레스고, 또 임원 고위급들도 자기를 밑으로 깔아서 보고 대우가 잘 안 됐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제일 안 된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자기 아들임과 동시에 국내 최대 그룹의
그 대기업 회장님의 손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아들로 대하기가 이게 너무 버겁고 그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뭐 축복이 이런저런 거 막 있다고 하지만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내 애들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화나가지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집애들 가시면 애들한테 한번 버럭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야곱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나 대제국 애굽의 총리, 이건 아들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장사에 달라 요셉에게 강권을 합니다.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부탁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노쇠했습니다. 힘없습니다. 그런 노인에 불과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게 만드신 가문의 족장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그런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서는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정한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내 멋대로 한번 사업해보고 내 멋대로 한번 뭐 해보고 저 해보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죠. 인정받지를 못하는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뭘 해도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인 질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게 뭡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해보려고 하고 뭐 하여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미래를 준비한다 난리를 벌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지난번에 시카고 어와나 그 본부에 갔을 때에 이사회 모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함께 가신 이사분들하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참 복되고 좋은 분들이, 참 신앙의 선배요, 목회 선배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이야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참 지그시 연세가 되신 정말 건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따님이 세 분이십니다. 따님이 세 분. 근데 이 따님들에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친 것이 뭐냐? 얘들아, 너희 하나님께 11조 철저하게 드려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인생이 열리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거기다 이제 또 하나를 이분들이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그 부모들을 공경할 줄 알라는 것. 그 가르치는 거죠. 이 따님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그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 따님이 결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건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너무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다 잘 되니까 목회 생활에 힘들고 괴로움도 있고 참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어디 가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녀가 지지부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평생 근심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또 추가로 슬쩍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고요 주머니도 두둑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부모 공경하고 참 그 영적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영적 질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하와가 선악과 먼저 따먹고 그거 멀쩡하게 바라보고 있는 남편 아담에게 너도 한번 먹어봐 하면서 줬습니다. 그거 따먹었어요. 같이. 이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연애할 때나 그 여자친구가 천사지 일단 결혼을 하면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래서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 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남편분들 할렐루야.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남편분들이 아멘을 못해요. 여자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후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다 바쳐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 위하여 자기의 목숨 내주었듯이 그 한층 더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중차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 이미 초대교회에서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질서 따르라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 계급 지금 투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려운 세상에 이 어두운 시대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질서에는 이 질이 멸렬에는 힘이 없습니다. 결집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일단 교회 안에서는 나의 학벌과 세상의 지위와 나의 뭐 배경과 나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복음 사역을 힘있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서 영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신 이유요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를 보십시오.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따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에 따라 수확을 하면 풍년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자기 멋대로 시절과 계절의 변화와 질서를 이걸 뛰쳐나가가지고 겨울에 땅 파고는 자기가 씨 심는다. 가을에 씨 심는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부러져라 일하고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그거 그러면 그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미국의 피츠버그 구단에서 강정호 선수, 야구 선수죠?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즌 중에 그것도 모든 그 팀원들이 다 함께 한 호텔에 묵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다 프로기 때문에 두세 시간 연습하는 훈련의 그 시간 또는 그 게임에 나가서 정말 뛰는 그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미국적 그 개인주의가 그 안에는 있는 거죠,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시간 관리해야 돼요. 거기에 호텔도 1인 1실입니다. 1인 1실. 또한 그 미국에서는 뭐 베이스볼이라든지 뭐 농구 선수라든지 뭐 여러 유명한 그러한 운동 선수들은 꽃뱀들이 얼마나 달라붙습니까? 그거 다 꾸며가지고 그 막대한 거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지금 강정호 선수 이야기가 어떤 경우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그 선수의 잘못이든 아니면 무슨 뭐 꽃뱀의 계획이었든 간에 이 일로 선수 생활과 이미지에 지금 큰 타격받은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야,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프로야구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딱 있다는 겁니다. 호텔도 2인 1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호랑이 코치가 호텔의 출입문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끝나는 내내까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어. 통제하고 그 질서대로 딱 잡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그래도 프로인데 숨이 턱턱 막히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나 불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선수들을 살리는 겁니다. 위험에서부터 경기에만 집중하게 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 이거 거추장스럽게 아니에요. 그 질서를 따를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드디어 야곱 영감님이 소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뵐 것 같으니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두 아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입니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 혹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가 물려져서 쭉 세대가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가문의 족장, 예언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이 아이들의 혈통에 대한 인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을 우리 가문의 혈통으로 인정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에 넘어서 자기의 아들들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요셉은 형들보다 두 몫을 더 받는 거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4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4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기력이 쇠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손자들도 얘네 누구냐 기척은 있지만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요셉이 제 아들들입니다. 당신의 손자입니다. 마치 지금 야곱은 방전 다 돼버린 배터리처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무엇이든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뭐 기도받는 거 어쩌면 그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다 해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 후에 천국 가실 아버지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두 손자를 위한 축복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은혜의 초월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초월성. 은혜의 초월성을 믿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수필가요 또 문학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보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비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진보가 나타난다. 여러분, 합리와 과학과 자기 노력에만 매달린 인생은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지 그걸 뛰어넘질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애써서 뭐 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한다, 내가 몸부림치는 그 사람,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기껏해야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초월성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초월성,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은혜의 초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들, 그 사랑하는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야곱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아, 아빠가 말이야. 형 에서의 칼날 피해서 외삼촌 사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 베델의 들판에서 내가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땅이 네 땅이 되겠다 언약을 주셨단다. 나를 열 번이나 품삯을 속여먹은 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20년 살 때에 삼촌이 나를 너무나 너무나 자주자주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아빠를 거부가 되게 해주셨단다. 20년 후에 이제 내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노라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형의 마음을 열어 나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도록 만들어주셨단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와 어려움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빠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단다. 아들아, 이게 뭔지 아니? 그 아빠의 이야기를 눈을 반짝거리며 듣는 총명한 요셉, 그 요셉을 바라보며 야곱이 말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다. 나는 아들 네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 네 재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란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요,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죠. 11절을 보면요, 마지막 끝절인데 야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요셉을 향해 주고 싶은 그 은혜의 초월성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후에 요셉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경험한 그 은혜의 초월성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까? 특별할 것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꿈을 주십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웬일로 평생 아버지 속 썩이던 맏형 루벤이 자기를 살려주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목 좀 건져요. 애굽에 팔려와 종로로 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더니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을 때 다른 노예 같으면 당장 목이 덩컹 달아났을 텐데 그냥 옥에 던져지고 또 거기서도 형통을 체험합니다. 꿈을 해몽해준 술관원이 자기를 잊었나 실망한 그 2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궁전으로 직행하여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고통의 세월은 가고 애굽 최고의 권력과 사랑하는 아내 만나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 극적으로 형들 만나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함께 만나 살게 됩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니 그야말로 요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 뛰어넘는 은혜의 초월성을 체험한 요셉은 이제 자기의 아들들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의 족장이요 예언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여러분 뭘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배경, 학벌, 돈, 건강, 내가 내세우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훅 한번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래성처럼 와르르르 무너져버리지 않았던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최고로 더웠습니다. 33도. 근데 미국 버클리대의 연구를 보니까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개인 범죄는 15%가 는답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과 뭐 파벌 간의 분쟁, 폭력, 내전 이런 집단 분쟁이 50%가 확 뛰어버린다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더우니까 벌써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내 옆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증나고 폭발하는 것, 그거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대단한 존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날씨 하나에도 그렇게 우리는 막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내가 내 능력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내 조건 의지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축복이요 가장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링컨 이야기를 했지만 링컨만큼 여러분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 링컨 연구가들에게 굵직굵직하게 링컨 실패한 것만 뽑아낸 것이 벌써 27개입니다.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납니다. 23살에 첫 사업 실패합니다. 24살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25살에 또 사업을 파산해서 이때 진빚 갚는데 17년 고생합니다. 26살에는 사랑하던 약혼녀가 죽어서 링컨 신경쇠약 걸립니다. 2년 후인 28살에는 그 신경쇠약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30살에 주의회 선거 패배합니다. 32살에 또 패배합니다. 35살에 하원의원 선거 패배합니다. 36살에 아예 하원의원 공천에도 이번에는 탈락해버립니다. 40살에 하원의원 다시 도전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47살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48살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 낙선을 합니다. 50살에 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도 실패를 거듭하니까 친구들이 아예 이게 자살할까봐 낙심해가지고 자살할까봐 집에서 칼과 면도칼 같은 걸 다 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인생 링컨은 다행히도 성공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에서 링컨을 일으켜 세우시고 52살에 미국의 대통령 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링컨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초월성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수요 저명한 목회자인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토니 캠폴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교에 채플 시간을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 회중석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부부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 목사님 정말 두루자라 쳐다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너무 열심히 듣더래요. 은혜를 받으면서 야 저렇게 참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네. 그리고 나서 설교 다 하고 이제 채플을 마쳤는데 이 부부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교 학생이던 딸이 이 애가 사춘기 때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모 말 거역하고 멋대로 살고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음악만 듣고 사탄 음악도 있어요. 사탄 음악. 그 사탄 음악만 듣고 까만 그 사탄처럼 까만 옷만 입고 뭐 매니큐어 입술 다 까만 것만 칠하고 심지어는 이 여자애인데 머리를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가운데만 쫙 남겨두고 그 이게 총체처럼 이렇게 쫙 세우는 그 모호크 헤어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호크 헤어스타일 하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얘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니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던 딸이 어느 날 대형 트럭에 치여가지고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면서 이 부모님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무위로 돌아갔군요 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 딸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 딸이 죽기 전에 보낸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뜯어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의 편지를 읽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자기 학교 채플에 바로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그 전에.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그날은 거기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맨날 속썩이고 사탄 음악 듣고 이 짓거리하며 살았던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그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나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겠노라고, 변화되겠노라고, 엄마 아빠 미안하다고 보낸 그 편지, 그게 이 아이 죽고 장례식 지난 이틀 후에 편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이들 부부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었겠습니까? 이 아이 죽어서 지옥과 영원히 신음할 줄 알았는데 토니 캠폴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아이의 심령을 열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목사님에게 감사하러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다는 얘기 듣고 이 채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초월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최선의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나큰 은혜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뭘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초월성을 무엇이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찬양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먼저 우리 찬양팀 한번 같이 부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 주 복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 은혜의 초월성 우리가 살아가며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주님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붙잡아 귀하게 쓰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은혜의 초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거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역사해달라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